삶의 과정에서 누구나 여러 가지 위기도 있을 수도 있고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학력 단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면이 있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수료를 하고 나서 보니까 선택을 잘했다 하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은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상을 받으니까 기분은 너무 좋습니다. 학점은행제와 독학학위제가 배움에 열정이 있는 성인 학습자들에게 새로운 배움의 길을 열어드렸다는 보람과 함께 보다 많은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는 사명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늘 받은 여러분의 학위가 새로운 길을 여는 기회가 되고 또 다른 도전을 향한 미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평생학습 제도와 정책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학위 수여식에서는 경영학사 6,043명 등 총 15,139명에게 학사학위를, 가정전문학사 6,491명 등 총 17,091명에게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합니다. 일반 대학 과정 못지않게 온오프라인에서 교수님들과의 쌍방향 소통도 많고 교육 과정의 충실도도 높고 해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자기 마음만 먹으면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거의. 이 50대 중반에 내가 뭔가를 활동을 하면서 생활의 활력소가 된다는 그런 것이 너무 또 좋고 우리 딸한테도 또 저희 부모님도 저 때문에 참 많은 이런 아픔을 안고 있는데 부모님한테도 딸이 아 열심히 혼자서 잘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게 제일 좋은 겁니다. 평범한 학교 생활이 때로는 힘들 때가 있고 사람들을 기피하며 마음까지 우크게로 들게 했습니다. 껍질을 깨고 나온 것은 2008년 지인의 소개로 경남 여성당에 연대 활동을 하면서부터입니다. 큰 일을 맡겨보니 나이 부족함이 절실히 느껴졌고 장애로 포기한 대학 진학의 꿈도 이루고 싶었습니다. 이제 남은 삶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도전하자는 결심으로 2014년 하반기 학점은행제 사회복지학 전문학사 과정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공부로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2년간 공직에서 일하고 있는 저는 알게 모르게 학력으로 인한 컴플렉스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내 삶에 또 다른 의미를 찾고 싶어 47 늦은 나이에 독학학위제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책임에 빠져있자 아내와 아이가 조금씩 입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고민 끝에 비장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도서관 데이트. 간식 얻어먹는 재미로 따라 나섰던 아들은 점점 책 읽는 재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 공부 욕심에 시작된 일인데 아들까지 공부 습관이 붙었고 게다가 아들과의 관계까지 좋아졌으니 저한테는 독학학위제 과정이 일석삼조 선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어떤 사회복지사로서의 본연의 일은 더더욱 충실히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지금 심리학 공부를 배운 것을 토대로 해서 상담대학원에 진학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전문학사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제 첫째 목적이었어요.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욕심이 생겨서 그러면 학사까지 해보자 라는 또 목표로 아 대학원도 또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제가 장애 때문에 움츠렸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남들 앞에 서서 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좀 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계속 공부를 할 생각이고 또 지금까지 아마 머뭇거린 사람도 많을 겁니다. 뭐 공부를 하고 싶은데 뭐 나이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한테 저는 뭐 지금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는 그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